자, 너희들은 1생활관이다. 생활관으로 들어와서 환복하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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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이즈 찾아서 환복합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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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갈아입은 건가? 바르게 합니다! 예! 실시! 찍지 이거 봐. 줄도 쓴다! 어이, 이거 바지입니다! 실시! 이상하게 옷을 갈아입네? 저! 1년 6개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꽤 길다. 1년 6개월? 저녁날에 오기나 할까요? 안 와. 큰일 났어. 저녁날. 저녁. 잠깐만. 내가 왜 오늘 입대를 했지? 나 저녁 했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나 얼마 전에 저녁 했는데? 얘들아, 나는 그 군 필자야. 나는 군대 갔다 왔어. 아, 이름이 뭐예요? 우재영 씨? 나 우재영 씨. 여기 앉아요. 앉으세요. 너 왜 그래? 너가 나도 오기 싫었어. 아니야. 나 훈련소도 다 갔다 오고 나 1년 6개월 군대 갔다 왔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너네는 군대 안 갔다 왔지? 안 갔다 왔고 우리는 동기야. 이거 봐. 지금 왔잖아. 2번 훈련병, 1번 훈련병, 3번 훈련병. 우린 같은 배를 탄 거라고. 야, 꾸누구야. 그러면은 저녁 했으면 저녁증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커봐. 아니 왜 없지? 나 나가서 좀 물어보고. 지금부터 1분 뒤에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길게 한 훈련병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나? 아닙니다. 아니면 군생활 끝나나? 아닙니다. 1분 뒤에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얘들아. 잠깐만 여기 있어 봐. 아니, 나는 전역자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전역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진짠데. 죄송합니다. 연병장으로 집합! 연병장 여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 정렬합니다. 하나, 둘, 대다리에 서!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형 조교는 여러분들 교육을 담당할 유소정 병장 조교입니다. 우와. 목소리 봐라, 대답해야죠. 우와. 그러면 정기 교육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조교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제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기 교육 시범 조교 앞으로 총기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기 분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리얼한데? 잠시만요. 이 친구가 자기는 전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저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럼 열심히 교육에 임합니다. 1년 6개월 훈련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총기는 자기 가족처럼 소중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면 끓여와. 야, 라면 끓여와. 동생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 총기다. 제 총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기준! 기준! 한 팔 벌려 좌로 나란히. 하나, 둘, 야! 야! 총으로 충성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총 하면! 총! 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충성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받들어! 총! 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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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받들어 치입니다. 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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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를 내 몸같이 소중히! 지선다! 폭탄인 줄 알았습니다. 자, 연대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우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바꿔
주십시오. 저 맞추면 어딘데? 자, 앉으면서 우리는 올라오면서 전우조 하나. 우리는 둘. 전우조 하나. 우리는 자, 다음으로 유격 훈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격 훈련 조교 앞으로. 앞으로. 아니, 연병장 훈련이 되게 기네. 생각보다. 호랑이 조교님 오십니다. 어, 무서워. 이 사람 무섭다. 여러분이 첫날이니만큼 경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훈련병 경례는 어떤 손으로 합니까? 이번 훈련병 우재형 오른손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시범 보여주세요. 경례 중 수험. 바로. 예. 어, 저도 전역했다니까. 1번 훈련병 경례해봅니다. 중 중. 3번 훈련병 충성해봅니다. 중 성. 오늘 훈련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근데 생각보다 배가 없는데? 일단 위험한 발언을. 대단한 중 성. 중 성. 오. 중 성. 누가 왔어? 보험 대대장은 너에게 참 실망했다. 교원들 일로 들어와. 오? 예. 뭐야? 오, 교관 데려가는다. 왜 실망했지? 바로.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까지 할 거야?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 바로 앞에서 혼났네. 자, 10분 동안 자유시간 갔습니다. 어, 오.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머리 자를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나가는 순간 탈영입니다. 당신들 이제 군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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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다. 뭐? 혹시 석식 시간은 언제입니까? 석식 시간은 18시입니다. 부대찌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나? 오늘 군대리아 아니야? 어, 저도 질문 있습니다. 그 혹시 전역자 명단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 안에. 전역자 명단은 왜 필요합니까? 전역자 명단은 전역한, 군사 기밀입니다. 어, 전역한 형이 군생활을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훈련병이 함부로 군사 기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산에 혹시 0809번도 있습니까? 08... 저도 조금 나가고 싶지. 왼발, 왼발. 다시 들어가자. 야, 세아가니 편하다. 야, 세아가니 편하다. 세아가니 굉장히 빡세게 굴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 잠깐만. 그러니까 빨리 한 번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아,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와줘서 다 기록이 남아 있겠지. 얘 말이 진짜면은 기록이 남아 있겠지. 어, 그 기록을 찾아보자고. 만약에 기록이 없으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우리랑 그래. 같이 계속. 네. 어, 그래, 그래, 있을 거야 분명히. 어, 그래. 지금 찾아봐야 돼. 그래. 아, 야, 그래도 얘들아, 동기들아 고맙다. 내 말을 믿고 이렇게. 동기 좋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 동기들아, 동기들. 너 없나? 어, 아, 야, 조교 생활관, 조교 생활관이 없네. 아니, 아, 어디로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운명장. 야, 뭐 이런데 뒤져봐. 이런데 뭐 있지 않겠어? 야, 그 총기 보관함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어, 여기 이거 총 있네. 총기 이렇게 보관. 총기를 이렇게 보관하면 좀 불편한데? 야, 여기엔 뭐가 없나 보다. 어, 야, 잠깐만. 여기 뭐야? 아까 유격 어쩌면 그랬는데? 그리고 옆에 이게 있는데? 야, 어? 이거 뭐지? 이거 자물쇠다. 이거 중요한 걸 장만한다 봐. 야, 진짜 억가 아니야? 억가 이 정도면? 야, 이거 완전 억가야. 이거 그냥 물어보면 안 되나? 가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자. 아, 안 알려주려나? 이거 그래. 훈련병 생활관에서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주 체력이 넘치지? 지금부터 유격 체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한참 저렇게 걸어오시나 보네. 우와, 살아있어. 와, 각이 살아있어. 우와. 대각선에서 놀리면 뭘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잡담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격 체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조교의 시범을 잘 볼 수 있도록. 유격 조교. 시범 조교 4번 쪼그려 뻗치기. 4번 쪼그려 뻗치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쪼그려 뻗치기 준비. 아! 아! 시작.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쪼그려 뻗치기.
터치기 준비! 하이! 아! 짝! 하! 자, 다음! 6번 발벌려 뛰기! 준비! 하! 바로! 준비! 하! 자, 6번 발벌려 뛰기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몸통 비틀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몸통 비틀기도 알고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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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분간 휴식합니다. 자, 조생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쉬어, 쉬어, 쉬어. 쭉. 어, 오, 대대장, 대대장 뽑았다. 쉬어. 대장아, 너에 대해 참 실망했다. 왜 자꾸 실망하는 게 일이야? 아직 초면인데 왜 자꾸 실망해? 1번 훈련병부터 내 방으로 다 보내도록. 어? 1번 훈련병부터? 어. 아, 갑자기. 가서 경례를, 배운 경례를 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어, 저희 그냥 쉬면 됩니까? 네, 여기서 쉬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재정비가지고 이따가 또 다른 교육으로 찾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잠깐만, 나 저 친구가 막 옆에서 어떻게 풀면 될지 알겠다고 막 했는데. 네? 그런 거 아니야? 4번 어, 체조. 그지. 6번 체조. 마지막이 우리가 저거 했던 게? 몸 비틀기. 맞아, 몸 비틀기가 확실히 12번이었어. 이거 내 자잖아. 그래서 마지막이 1. 어, 됐다! 야, 다행이다. 아직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네. 집에 갈 수 있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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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 어? 어? 어, 내 전역증 찢어졌던데? 내 전역증 조각. 아, 잠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아, 이제 하나 찾는 거네? 그럼 또 이런 거를 한 세 개를 더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 나 잠깐만. 아, 진짜 찐 충격이네. 누가 이렇게 들어오나? 어? 다시 들어오라. 어? 노크를 해야지! 누가 그냥 들어와! 죄송합니다! 이미 들어온 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앉아! 감사합니다.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있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보직을 받아야지. 군대 생활 1년 6개월 동안 잘 해야지. 집에 가지.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 삼촌이라 생각하고 뭐 어, 예. 힘든 점 있으면 훈련 기간 동안 찾아오도록 하고. 용돈 좀 주세요, 삼촌. 그래, 어디 가고 싶은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꿀보직 이런 것도 있고 어? 힘든 것도 있지. 쉬운 거 하겠습니다! 어, 솔직하구만 친구가. 하나는 꿀물이고 어? 하나는 그냥 물일세. 예. 꿀물 고르면 내가 꿀보직으로 그냥 보내주지. 어. 자, 왼손 오른손. 오른손 하겠... 왼손 하겠습니다! 좋아. 마셔볼게. 왜? 입맛이 안 맞을까? 아, 너무 잘 맞습니다! 세상에 꼭 쉬운 일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럼 다 마시게. 이거 못 먹겠어, 같은. 조교 생활관? 우리도 잡혀가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혹시 저 유격 훈련 나머지 번호들이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우린 세 개만 한다. 이상. 아, 저기요. 불이 꺼졌어. 안돼. 이렇게가 아닌가 봐. 세 개만 한다.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생활관 가봐야겠다. 알겠어요? 예. 좋아. 가보게. 근데 밖에 저거 같이 치우시면 어떻습니까? 밖에 뭐가 있습니까? 저 밖에 뭐가 있습니다. 결과 된다! 너 뭐해? 왔어? 나다. 어, 야 왔어? 야, 어떻게 됐어? 아니, 무슨 보직을 배정해준다는 거야. 어. 그래서 어, 보직을 받고 싶다고 그랬지. 어. 그랬더니 잔을 선택하래. 응. 선택을 했더니 식초야. 야, 식초 냄새 나. 냄새 나. 좀 먹었어? 그럼 우리도 가는 거야? 어, 너네도 가나 봐.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오야야, 뭐 가져왔어? 내가. 네?
어? 일곱 김에 락이 없어졌네? 일곱 김에 락? 조교! 우와! 어? 조교방에서 나가는데? 어? 어? 조교방 비어. 이렇게 길이... 아니 여기서 아까 열었더니 야. 이거 나왔어. 아까 너가 했던 그 상자 있잖아.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얘야? 뭐야 너 아니야? 야, 내 전역증이야. 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내 방에 있던 1급 김민아 못 봤어? 못 봤습니다. 종수하다 못 봤어? 못 봤습니다. 니네 중에 너 없는 거야?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훈련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병이 계속 잠꼬대 같은 소리로 자기 전역자라고 그러고 그 1급 김민아에 대한 막 탐구심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숨. 네, 숨겨야지. 요새 막간다. 왜? 어, 저기 사람들아, 상대방. 조교? 야, 그거 쓰면 조교 되는 거야? 그거 쓰나? 옷이 있나? 손나 봐봐. 어? 이게 뭔 겁니까? 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정성 지금 간단 설명 드립시오. 누구십니까? 네, 장건 병장입니다. 옆대대. 아, 정성 지성 어떤 일이십니까? 아, 여기 이 친구들이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옆대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대 내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기밀 문서함이 사라졌다고. 기밀 문서함이요? 1급 기밀함을 훔쳐간 절도범을 잡아 분기교육대에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부기십니까? 조심해! 빨리 나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가도록 빨리 나가!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 빨리 갑니다! 생활관 우리 생활관이 최고다! 이번 훈련병은 그 대대장 면담에 바로 이어질 생각이니까 빨리 가보도록 아 알겠습니다 야, 너 분기 교육대 가야 된대. 너 지금 전화 미쳤다고. 안 돼. 내가 나 이제 그 대대장 몇 단 가야 되니까. 아, 너 그래? 너 지금 가래. 진짜. 내가 가서 어떤 나도 보고 올게. 어 그래. 또 있을 수도 있어. 아 뭐 한 더니까. 어? 무슨 문서 같은 거. 그 안에? 어. 진짜? 대대장한테 밖에 선물 공방도 왔다고 하면 나갈 거야. 아 그때 갈증. 아 오케이. 어. 중성 대대장실 옹물수 왔습니다. 들어와.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 이번 훈련병 우재요. 야, 이름이 우재요? 그렇습니다. 자네 얼굴 간사를 모아하니 약간 1년 반 동안 편하게 군생활하겠구만. 그렇습니까? 내 왼손 오른손 둘 중에 하나 고르면 꿀물이 나오면 꿀보조 보내주고 아. 그냥 일반 물이 나오면 아주 힘든 곳으로 전방으로 보낼 거야. 어. 자 왼손 오른손 골라보게. 알겠습니다. 어렵네. 골라! 어 오른손 하겠습니다. 진짜 오른손 할 건가? 저 왼손 하겠습니다. 왼손. 아 오른손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올라 이상 바꾸지 못하네. 자네 운명이야. 마셔. 사과 식초물인 것 같습니다. 아 그 꿀맛 아닌가?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저것도 열어야 되는데 저거 근데 뭘로 열어? 그 유격 번호 체조 번호 4번 6번 12번 하니까 열렸거든. 방금 보니까 저거는 알파벳인데. 알파벳? 1번 훈련병? 예, 1번 훈련병. 명찰 어디였습니까? 명찰 어디였습니까? 나가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저 3번 훈련병 데려올게.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알겠습니다. 자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자 청소해드리겠습니다. 명찰 어디였습니까? 예, 1번 훈련병. 명찰 어디였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명찰 떨어뜨렸습니다. 이 친구가 떨어뜨린 거 제가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친구야. 나의 소중한 동기야. 잘 챙겨라. 필승. 필승. 저는 청상입니다. 어, 중성. 중성. 명찰 관리 잘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구는 명찰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냥 조교입니다. 성함이 궁금합니다. 중계 성함은 알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조교가 미안합니다. 저 생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잠시 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잘 챙겨주도록. 알겠습니다. 아니 욕해야 상자가. 이건 열쇠 같은 거네. 아 그럼 대대기 함실 있을 것 같아. 아 왜 걔네들이 문제 나버리는 거 안 해. 자 화장실 갔어. 대대장 화장실 갔어. 여기 뭐 없어? 없는데? 여기는 그냥 가방이고. 아니 야 열쇠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아. 아 그래? 이거 뭐야? 어 여기 뭐라고 써있었다. 아 여기 어. 얘 헌이라고 써있었어. 뭐야? 힐! 슬! 뭔데? 이번에 아직도 안 갔어. 저는 청사 오셨습니다. 어 옆 대대에서 조교 파견온 조교입니다. 시어 잃어버리신 도난당하신 일곱 기명. 아, 난 정병. 상병, 난 경무. 어, 고생 많네. 들어오세요. 주석. 이번 훈련병 따라오도록.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만 너무 어려워. 자, 그러니까 내 전역증 조각들이 담겨 있는 박스가 여기저기 있어. 그거는 열쇠나 자물쇠 같은 걸 푸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거는 1급 비밀이라 대대장님이 자꾸 찾아. 근데 잘 찾아야겠지? 어, 잡았습니다. 진짜 조심해. 그래, 나이스 타이밍. 충서! 쉬어. 안 깨. 이건 용어잖아. 어. 이 밑에 보면은 뭔가 자국이 있고 자국이 있대. 없어, 있어. 허니? 허니라고 써 있어. 아니 어떻게 허니라고 된 자물쇠가 있어? 허니 오 H-O-N-E-Y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열쇠가 있나? 어 아니네. 찾았다. 아 한 장만 더 찾으면 되는 거라. 아 근데 그 하나는 열쇠였어. 열쇠가 어디 있지? 열쇠 자그마한 거 없었잖아. 우리가 지금 체크 안 한 데가 조교생활 갔나 봐. 아 조교들이 이제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우리 좀 안 들키고 갔는데. 퍼벅. 퍼벅으로? 오케이. 하나! 둘! 이번 훈련병! 셋! 이번 훈련병 보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개인 운동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운동을 왜 복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 안에 있는 다른 훈련병에게 방해가 될까봐 밖에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3번 훈련병도 돌아왔군. 네 돌아왔습니다. 충성. 충성. 지금부터 2분 뒤에 일과 종료 및 점호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점호 이후에 석식은 스킵하도록 하겠다. 예, 저희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 잘못? 예! 와, 부대에서 밥을 안 줘?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 면허다. 아, 오늘 아니, 밥도 안 줘. 아, 오늘 입대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 아, 진짜? 아니, 밥도 안 주고 점호하잖아. 아, 그 면담 어땠어? 아니, 식초물. 아니, 우리 셋 다 식초물. 아니, 둘 다 식초물 아니야? 아니야, 다 보니까 그 대대장님은 꿀물 드시던데?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대대장님. 최전방이라던데? 뭐가 너 최전방 가나? 우리 셋 다 최전방 갈 것 같은데? 맞아. 그거야 지금. 어? 어 그러네. 이거는 1급 비밀이 아니라 안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 아... 이거를 어디서 찾은 거야? 이거를 아까 이거 조교방. 아,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점호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각 생활관 1번 훈련병은 생활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너 나간다? 어 오케이. 1번 훈련병 생활관 인원 보고. 인원 보고, 어 인원 보고 내가 할게. 내가 관역자에서 내가 저 사람들 우리 몰라. 1번 훈련병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번 훈련병 우재영. 어 총원 3명, 현전 3명, 열애 0명, 저역 점호 준비 끝. 와 잘한다 진짜 조용히. 지금부터 생활관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밥도 안 주시네. 진짜 이거 잘하네. 아 그지. 전역자 맞네. 그러니까 전역 끝나면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거 같다. 조교도 자나 이제? 야, 그럼 가보자 그러면. 군기 경보대 가보자. 저...
저기들은 뭐해? 야, 불쌍하게 이불도 못 담그지 맨바닥에서 자는 거야? 저 유격 조교만 경례라고 자는데? 왜 경례라고 자? 저기 저 걸렸었잖아. 저기에 열쇠가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들어와보자. 저 안 해? 응? 저 안 해? 저 안 해? 저기 호루라기 걸려놓고 자는데? 어? 어디 봤나봐. 그 아, 우리 호루라기가 아닌 조교 호루라기. 어,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말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었나? 그 어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대대장님 물건다. 대대장님. 아. 대대장님 불났습니다. 불. 불? 불났습니다. 어디로? 공기군이 불났습니다. 대대장님. 불났습니다. 불났습니다. 불났어? 불났어? 어디 불났어? 그래요? 어디입니까? 불이야. 보자. 등불이야. 들이야. 들이야. 어머, 이거 훈련이야. 잠깐, 훈련병 걸어. 진을. 가자. 이번 훈련병 뭐합니까?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저. 진짜입니다. 이거 제 전역증입니다. 저 맞습니다 이거. 전혀. 여기 운대대 사령관 여기 지지 있습니다. 조사 있습니다. 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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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버리면 어떡해요? 여기 군대 이상해. 이거 어떻게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이상한 뭐 하는 사람이야? 야 보내버려. 군대 국기개혁대. 어. 안돼. 보내버려. 야 이거 열심히 찾았더니. 안돼 국기개혁대. 안돼. 오! 아, 또 꿈 한번 생생하네. 놀라나. 오! 몇 시야? 어메, 늦었네. 아이고. 너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